테나시아 최지혜 기자가 가요계의 찐담화를 주도합니다. 최지혜의 찐담화. 이상순을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조금 고민했습니다. 얼마간의 생각 끝에 그의 이름 석자 앞에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라고 적었습니다. 정체성이란 단어가 한 인격 내부에서 유지되는 일관된 동일성, 타인과 지속적으로 공유되는 본질적인 특성, 이 두 가지 모두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이상순의 정체성을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당수 대중은 이상순을 가수 이효리와 결부시키죠. 이상순은 특별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슈퍼스타 이효리의 연인이지 않은 편으로 많은 사람에게 인식됐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상순에게 있어 이효리와 꾸린 가정은 그의 정체성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삶과 애정을 쏟고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순은 여러 리얼리티나 예능에서 아내 이효리와 반려동물들을 살뜰히 보살피며 가정적인 면모를 보여줬죠. 그 때문에 이상순은 이효리 남편으로 수식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억지스럽진 않습니다. 다만 부부의 인연, 하물며 천륜이라고 불리는 부모자식 등 어떤 관계의 구도가 한 사람을 오롯이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상순의 정체성은 이효리의 남편이기 이전에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기타로 음악을 시작한 이상순은 밴드 비스킷, 뱅크 라이브 세션, 재즈그룹 웨이브를 통해서 음악 세계를 넓혔습니다. 베이비블루라는 혼성그룹에서 기타를 치기도 했죠. 두각을 나타낸 것은 조원선, 진우와 결성한 혼성밴드 롤러코스터 활동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상순은 기타리스트로서 두각을 드러내며 음악업계와 팬들 사이 입소문을 탔죠. 덕분에 여러 가수들의 기타 세션으로 두루 참여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가수 김동률과 함께 프로젝트 그룹 베란다 프로젝트를 결성해 약 1년에 걸쳐 활동했습니다. 라디오 DJ로서 EBS 라디오 세계음악계행의 부스에 앉아 다채로운 음악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영화 음악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상순은 사랑을 놓치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허밍, 떼지한 로맨스 등 영화 음악에도 참여하고 윤종신, 김예림, 토이, 양희은, 유나, 싹스리 등 다양한 가수, 그룹의 음악을 편곡하며 음악적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아왔습니다. 뮤지션으로서 꾸준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이상순은 지난 4일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내건 EP 앨범 이상순을 발표했습니다. 김동률과 냈던 베란다 프로젝트 데이 오프 이후 11년 만의 앨범인데다 자신만의 이름으로 낸 첫 앨범이니 이상순에게 무척 유의미한 작업물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순은 편안하고 나른한 분위기가 전체 앨범을 관통합니다. 가운데 기타 사운드와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본 등 관악기가 어우러지며 풍성한 사운드가 구현됐죠. 그 위에 흐르는 이상순의 중저음 보컬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트렌드에 편승하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을 뚝심있게 만들어낸 이상순의 음악적 자존심이 느껴집니다. 타이틀곡 너와 너의에는 이상순 본연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남미 브라질의 정취가 한 방울 톡 떨어져 있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이따금씩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재기발랄함의 미소가 지어지죠.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만큼 이상순이 가장 선보이고 싶었던 음악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수 선우정우와 함께 부른 네가 종일 내려는 보사노바풍의 듀엣곡으로 비오는 날 들으면 짜증날 것 같은 축축함이 조금은 완화될 듯한 노래입니다. 이상순과 선우정화의 목소리가 한껏 감상에 적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이 밖에도 안부를 묻진 않아도 다시 계절이 등 총 4곡이 담긴 이상순 앨범은 은근하지만 강렬한 흡인력이 느껴집니다. 음악의 면면이 이상순과 참 닮아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순은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로서 이상순의 정체성을 한껏 끌어올려줄 수 있는 앨범입니다. 오랜 음악적 여정을 통해 쌓아온 내공과 음악세계가 집약된 이번 앨범은 누가 언제 들어도 좋을 만한 음악들로 채워져 있어 대중성에도 신경을 쓴 티가 납니다. 음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상순은 이효리 남편으로만 규정되기엔 아쉬움이 큰 뮤지션입니다. 이상순은 음악과 반려자 이효리의 영역을 잘 구분해서 균형감 있게 채워간다면 향후 더욱 좋은 음악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순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상순의 진짜 정체성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부분별한 정보 속에서 표류하는 이슈를 날카롭게 보고 핵심을 꼬집겠습니다. 최지혜의 찐담화.